그럼 그거나 일단 좀 살펴볼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과연 이 신성유물과 여러 가지 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소가 과연 떡상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소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시면은 지금 바람 캐릭터들, 특히나 뭐 바람 딜러들, 헤이조라거나 소라거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방랑자라거나, 보시면은 이 성유물 하나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바람운소 피해 보너스 15%랑 강공격이 적을 명중 후 해당 캐릭터의 일반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고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으로 가하는 피해가 40% 증가한다. 15초라고 하잖아요. 지속시간 15초. 강공격이 적을 명중 후.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가 원소 폭발 지속시간이 거의 한 그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원소 폭발 쓰기 전에 궁 써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 딱 15초네요. 딱 15초긴 하네. 거의 원소 폭발 쓰기 전에 강공 한번 딱 쓰고 원소 폭발 들어가면은 효과를 다 받을 수 있는 수치긴 하네. 근데 기본적으로 소가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은 청록색 그림자 이 세트 효과가 문제였잖아요. 청록색 그림자 이 세트 효과가 바원피 15%에다가 4세트 효과를 아예 소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확산 반응이 가하는 피해가 60% 증가한다. 확산되는 원소 타입에 따라 피해 범위 내 적의 해당 원소 내성이 40%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 4세트 효과가 소한테는 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옵션이었어요. 확산 반응이라는 것 자체를 일으키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청록 2세트랑 검투, 그리고 아니면은 따로 이제 이 진사 왕생록 이라는 세트를 썼죠. 2세트가 공격력 18%, 4세트는 HP 감소할 때마다 공격력 증가하는 시. 딱 소한테 걸맞는 옵션이죠. 그래서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 모레이 누각의 역사라는 게 나오면서 바원피도 챙겨가면서 이제 일반 공격이랑 강공격만 증가하면 모르겠는데 낙하 공격으로 가하는 피해까지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소가 쓸 수 있냐가 화제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쓰는 데는 지장은 딱히 없을 것 같고. 근데 과연 이 4세트 효과를 받는 것보다 저 4세트 효과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냐, 그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기존 청록 검투나 진사 맞춘 사람이 이거를 굳이 갈아태야 되나 싶어. 신규 성유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팅에서 종결이 끝나 있으면 많아봤자 10% 20%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그 10% 20%라는 수치 자체가 이 게임에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엔드 컨텐츠는 나선이고 10% 20% 더 세진다고 해봤자, 정확히 말하면 10% 20% 더 약해진다고 해봤자 나선 비경에서 그렇게 큰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세팅되어 있고 종결이 되어 있다 한다면은 굳이 이 성유물로 갈아타야 되나 싶네. 거기다가 지금 파루잔이라는 친구도 나오잖아요. 이 파루잔이라는 친구가 이제 정확히 용도를 이야기하면은 적들의 바람원소 내성을 깎아가지고 바람원소 딜러에 딜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이게 궁극기예요. 이게 약간 메이플의 일리움 약간 비스꾸름한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큐브를 써가지고 이게 큐브가 이동하면서 여기서 빵빵빵 터져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근데 이게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시면은 바람 파동이 적에 명중하면 해당 적의 바람 원소 내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바람 파동 발동 시 근처에 있는 파티의 모든 캐릭터에게 바람 원소 피해 보너스 증가 효과를 준답니다. 바람 파동보다 효과 적용 범위가 커서 버프를 받겠다고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바람 원소 내성 감소도 해주고, 그리고 큐브 주변에 있는 바람 원소 딜러들 가하는 피해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이거 큐브가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니까 효과 받으려고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명확하게 소를 노리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렇게 일부러 소 보여주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정리하자면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그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소가 떡상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대로인가 거기서 거기냐라는 거를 보고 싶었던 건데, 성유물 면에서는 솔직히 떡상을 하는가는 좀 의문점이 들고요. 파루잔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했다라는 점에서는 확실하게 떡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바람딜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결국 바람딜러라는 게 바람딜러가 가지고 있는 순수 무력 바람 깡딜만 기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람 캐릭터들이 가장 사기라고 취급받던 청록색 4세트
서포트 효과를 받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해줄 하루잔이라는 서포터가 나타났고, 바람원소 내성 감소랑 거기다가 바람원소 피해까지 증가시켜주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손을 떡상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근데 소는 떡상을 했는데 이제 그건 또 문제죠. 소랑 비교군이 이제 누가 되느냐. 소랑 비교군은 이제 헤이조가 아니라 방랑자 스카라부슈가 된다는 게 좀 문제죠. 결국 소는 뛰어넘어야 될 존재가 하나가 생겨버린 거죠. 과연 이 스카라부슈라는 애보다 더 쓸모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또 물음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카라부슈가 과연 다수전에도 좋을까는 좀 의문인 것 같아. 예, 지금 메커니즘 자세를 보면은 다수 상대로는 그렇게 막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딜 자체가 되게 한 명한테만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얘는 다수전 스페셜리스트보다는 단일전 스페셜리스트같이 다수전을 그렇게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소 같은 경우는 단일의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다수의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용도가 겹칠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물론 이거 때리는 거 보면은 주변 애들도 맞긴 맞는데 확실하게 평타를 하나 찍어서 잡아야 된다는 점에서 단일을 좀 더 잘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방랑자 때문에 소가 일자리를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닐 것 같다 이거죠. 용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무조건 일반 공격 메커니즘을 써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서 뭐 원소 전투 스킬 이런 걸로 싸우는 애가 아니라서 하루젠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거 보면 절연 들고 있던데 얘가 절연을 쓰려나 모르겠네. 어떤 거에 기반으로 이제 딜이 올라가려나는 모르겠네. 그래서 확실하게 소는 이번에 버프를 받은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소 관련된 버프가 되게 애매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좀 버프를 받은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는 소가 버프를 받았다라기보다는 바람 딜러 전체적으로 좀 버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랑 파루전이랑 넣고 이제 진 넣고 종려 이렇게 넣으면은 깡바람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도 딜이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죠. 이제 소 파티에 뭐 소진 날종 뭐 이런 거보다는 파루전 넣어가지고 소 깡딜 올리는 게 훨씬 더 낫겠지. 뭐 파루전도 왕실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알베도는 또 직장 잃었네. 아무튼 뭐 정리하자면은 소는 떡상을 한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유물보다는 이제 파루잔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 메인들로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파루잔은 무조건 좀 뽑아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파루잔을 뽑으려면은 방랑자 픽업해서 돌려야 된다는 게 그거긴 하지. 그래서 나온 건 방랑자인데 이제 좋아 죽는 거는 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파루잔이라는 캐릭터가 같이 나오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으로는 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파루전 뽑고 행복 원신 하시면 됩니다. 소의 딜을 올리려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파루잔을 뽑아가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루잔은 무조건 뽑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